이렇게 해서 저희들 순서가 다 끝났긴 했는데 그 제가 그 여러 친구들과 같이 음악회를 하게 되면 다들 그래요. 음악회 하고 나오면 아 이제 목이 풀렸네 이제 다시 한번 하면 더 잘할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고는 합니다. 네. 아마 오늘 저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야 이거 내가 오늘은 이 좀 이제야 목이 풀렸네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면 참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. 네.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2부 때는 싱얼롱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싱얼롱할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. 네. 악보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주가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아, 프로들은 연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네, 이 시간에는 싱얼롱 시간 대신에 아, 그 선생님 얘기할 때는 좀 조용히 있어요. 네. 아,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주를 하셨는데 아, 다시 한번 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아니면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연주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분이세요? 네, 우리 박수.